네, 뭐 일단 전판 MVP전을 져서 그래도 패 이후의 승리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니요, 그냥 이길 생각만 하고 왔어요. 일단 1경기는 제가 좀잘 못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, 그리고 상대팀이 좀 너무 많이 무리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그 타이밍에 운이 좋게 잘 풀려서 이겼던 것 같아요. 위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조합이 저희 팀 조합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좀 시간만 끌어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. 뭐늘 목표는 그래도 최대한 많은 경기를 할수 있게 높은 곳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, 그래도 목표는 계속 높은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지는 않은데, 팀적으로 좀잘 맞춰서 준비하면 이기지 못할 팀은 아닌 것 같아요. 트런들은 그냥 일단 탱커 상대로 좋은 픽이라 상대가 탱커면 할 만한 것 같아요. 일단 그것도 좀 이게 탑 게임이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뭐 바텀에 캐리를 위한 조합이면 쉔이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탑에서 1대1을 하더라도 이제 상대 정글이 계속 봐주는 상황이 나오거나 하면은 럼블도 좀 힘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럼블이나 쉔이 그냥 좋을 것 같진 않아요. 일단 팀적으로 다 조합을 짜야 될것 같아요. 뭐 일단 뭐 사이가 안 좋은 선수는 없기 때문에 좀 재밌게 같이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. 서로 뭐 정말 이기고 싶을 테지만, 재밌는 경기 후회하지 않는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네. 기억하고 있어요. 네. 시즌 끝나고 뭐 롤드컵에 이제 갔다 와서 밥 먹었으면 좋겠네요. 일단 항상 응원해 주는 팬분들 정말 고맙고, 그리고 뭐 걱정해주는 팬분들도 정말 고맙고, 네. 그리고 이제 팬분들이 좀 오래 프로게이머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, 저도 최대한 오래 선수 생활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으니까, 좀 최대한 폼 유지 잘해서, 네, 좋은 폼 유지 잘해서 오래 선수 생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응원해주신 팬분들 감사합니다.